불교공유소 힐링대담 해철입니다. 오늘은 한국불교 태고종 제천 원각사 중앙중회 의원 원명스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원각사 창건 배경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네. 저희 원각사는 1936년 8월 26일에 영화 순간 큰 스님께서 제천의 불법을 홍포하고자 하는 서원을 세워서 창건된 사찰입니다. 이제 짧게 먼저 소개를 해주셨고요. 계속 보따리를 한번 풀면서 스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중창불사를 하셨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또 보람이 있으신지요? 영화 스님께서 이렇게 창건한 이후에 해봉 스님과 지암 대종사 스님이 주석했던 아주 유서 깊은 전통 사찰입니다. 원각사는 사명 그대로 깨달음을 실천하는 도량이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동안에 그 큰 스님들께서 제천에 부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불법을 폈던 제천의 어떤 그 중심 사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97년도 제가 제천불교대학을 설립을 하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사라든가 강의실이든가 이런 것이 너무 협소해서 IMF가 시작돼서 사회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대웅전을 새로 건립을 하고 또 요사채 한 60평을 건립을 하기로 발언을 해서 상당히 어려운 그 과정 끝에 2000년도에 공사를 시작해서 2003년도 양력 4월 21일에 정말 그 종단의 총문장 스님과 100여 명의 그 큰 고승대덕들을 모신 가운데 아주 원만한 그 이 낙성 법회를 했습니다. 네. 자, 중창불사를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당시 굉장히 어려울 때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저희 신도님들이나 아니면 주변의 스님들께서 이 어려운 시절에 어떻게 불사를 하겠는가라고 이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는 것이 이 자기가 의지가 굳으면 어떠한 그 난관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헤쳐갈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불사를 하다가 어떠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다못해 조그만한 삼성각을 하나 짓는데도 주지가 굉장히 그 많은 노고를 하는데 이렇게 큰 대작불사를 하는데 괜찮겠느냐라는 그러한 우리 그 선배 스님들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처님 도량 이룩하는데 이룩하다가 무슨 죽으면 극락 갈 텐데 뭐 그게 큰 걱정이겠습니까? 그러한 그 각오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이 원각사 보살님들께서 참 십시일반으로 아주 큰 원력을 이렇게 시주를 해주셔서 아주 원만하게 그 큰 뭐 어려움이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원만하게 잘 회향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 그분들께 지금은 다 열반하시고 참 세연을 다 하셨지만 그분들께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원각사는 또 지역사회와 많은 관계를 맺고 있고 큰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말씀해 주시죠. 예, 원각사 위치가 제천에서 가장 중심지에 있는 그 사찰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제천의 어떤 심장과 같은 허파 역할을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가장 그 접근성이 좋고 일반적으로 이 회사 생활이라든가 이러한 시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일찍 이렇게 와서 잠실에도 이렇게 쉬었다 갈 수 있는 아주 이 정갈하고 깨끗이 이렇게 정돈된 사찰이라고 봅니다. 저도 늘 이렇게 우리 원각사에 와서 보면 이 우리 스님께서도 뭐 느끼셨겠습니다만은 아 도량이 참 정돈되고 참 깨끗하다 이런 느낌을 아마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천수경에 보면 도량청정 무아의 삼보천령 강차지, 그래서 도량이 청정하면 삼보천령의 가호가 그곳에 내린다라는 뜻이겠지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그 이 뭐 땅이나 곡땅이나 이런 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뜻하는 거지만, 아무래도 이 사찰이 정갈하고 깨끗하게 정돈이 돼 있으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 들떠있는 부분이, 들떠있는 그 마음이 정갈해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조금 힘들더라도 청소를 참 자주 하는 그런 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청정한 도량입니다. 스님은 또 출가를 또 언제 하셨고 출가하시고 또 수행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출가는 1985년 예, 그 지암 스님을 은사로 예, 출가를 했습니다. 제가 출가하게 된 동기는 제가 저희 부친이자 은사 스님인 지암 대종사 스님께서 평소 참 부처님 같이 사신 분입니다. 예, 저에게는 그 이 법사 스님인 보성, 그 우리 종단의 종정 스님도 계십니다만은 두 분이야말로 진정한 그 이 출가자가 아닌가, 이 출가자로서의 삶을 충실했던 분이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이 현판에도 걸려있듯이 심시불이라고 마음이 곧 부처라고 했는데 그 두 분들의 어떤 삶을 보면 정말 부처님같이 살았던 분이라는 것을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과 같이 이 삶을 살려면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늘 그 사춘기 때 화두로 삼았습니다. 어릴 때서부터 제가 우리 원각사에 62년대 왔는데 그 법주사에서부터 우리 참 뭐 조계태고 그 분교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최초 원각사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 그런 인연을 가졌습니다만은 참 그런 와중에도 그 부처님의 시봉자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나도 이 흐트리지 않고 이렇게 사신 분이 우리 지암 대종사 스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종단에서 총무원장을 한 8년 정도를 두임계를 하시면서도 우리 스님이 계실 때 동방불교대학도 설립을 하고 성북동 이 총무원사도 예,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우리 태고종이 제2의 어떤 그런 이 번창을 했던 그런 계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의 그 생각과 많이 그 어려웠던 외정시대 때 해화전문을 예, 졸업을 하신 아주 인테리어 스님인데도 불구하고 예, 참 우리 이 법사 스님은 동대 총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두 분들은 아주 겸손하세요. 정말 내가 배웠다, 내가 어떤 상이라는 게 전혀 없으신 진짜 혹을 무인과 같은 그러한 예, 삶을 사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같은 그 삶을 살고 싶다라는 예, 참 그 생각이 제가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그것을 뭐 직장 생활을 그만둔 것이 아니라 아예 시작도 못 해보고 바로 예, 불교 대학을 다니면서 출가를 하게 됐습니다. 자, 최근에는 또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이 공부가 어떻게 또 시작되셨고 얼마 힘드셨습니까? 아, 그거는 제가 참 그 석사까지만 했었는데 제가 그 박사를 하게 된 동기는 또 우리 어머님의 어떤 공덕이 아닌가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큰 스님께서 1988년도 12월 31일에 입적을 하신 이후에 저희 어머니를 제가 우리 사찰에서 봉양을 했는데 그 어머니께서 이제 한 병환이 누우시게 되는 그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동안 항암 치료를 하면서 제가 그동안은 뭐 불법을 참 세상에 전한다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예, 전국 각지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뭐 불교대학이라든지 일반 그 사찰의 법문이라든지 아니면 사상 강연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활동을 많이 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어차피 불법이라는 것을 펴는 데는 뭐 계속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제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격려해주신 우리 어머니에 대한 그 깊은 생각이 있어서 제가 외부 활동을 전혀 다 중단하고 이제 사찰해서 우리 어머니를 병간호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5년 동안 참 병간호 하면서 똥오줌 좀 받아내면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참 이게 살아있는 그 수행자의 어떤 그런 인내 내지는 또 이러한 치매를 통해서 생기는 그러한 그 괴로움 아니면 그러한 모든 중생이 느끼는 생로병사의 병고를 직접 체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살아있는 수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한 지나고 나서 이 병석에 누워서 몇 년 지나고 보니까 뭐 그것이 뭐 치료해서 낫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또 연세가 90대가 넘으신 분이고 그래서 그 외부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절에만 이렇게 참 24시간 있는 것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돌파구의 하나로서 이제 공부를 좀 맨날 우리 어머니 옆에서 책을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공부할 바에는 공부를 좀 더 깊이 해보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박사과정을 이렇게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이제 그 전법 우리 승려는 자고로 진리를 전하는 것에 목숨을 걸고 자기 수행을 철저히 하는 것에 목숨을 거는 상구보리 하와중생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 태고종의 대승불교를 지향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사명감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어렵게 불교를 배웠다 하더라도 그냥 쉽게 전하는 불교를 하자 그런 것이 저에서 이 좌우명이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논문 주제를 할 때 원래는 이 전법에 관해서 박사 논문을 쓰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도교수님께서 어차피 그것은 많은 분들이 하는 것이니 그 스님은 태고종도이고 또 태고종의 어떤 그 지향 큰 스님이나 보성 큰 스님의 그런 그, 참 그것을 이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태고종의 어떤 역사 내지는 태고 부스님의 사상을 연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는 그런 말씀을 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포기의 방법은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분들이 하는데 태고 부스님에 대한 연구를 많이 그동안에 뭐 선배 스님들이나 학자들이 한 것이 많았지만 우리 후배 입장에서 좀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저도 알고 우리 태고종의 어떤 그런 자료로서 이렇게 남기는 그러한 일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태고 보호스님의 불교 사상과 시적 형상화 연구라는 논문으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3년이라는 그 어려운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연구를 해서 박사 논문을 받고 나서 우리 어머니가 그해 제가 그 17년도에 이제 그 박사 논문을 했는데 18년도에 이제 제가 박사를 했다는 것을 알으시고 18년도에 이제 그 어머니가 세상을 화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안 아프고 드러누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 한참 뭐 외부에 나가서 강연하는 그렇고 일반 대학에 가서 제가 강사 생활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스님으로서 법복을 입고 일반 학생들한테 디자인 철학이라는 것을 이렇게 그 강연을 하고 이러는 것을 상당히 뿌듯했었습니다. 제가 원래는 그 출가하기 전에는 교수를 하고 싶은 어떠한 그 하더라도 남을 선도하고 남에게 어떤 그 좋은 말씀을 전달하는 그러한 직업을 갖기를 원했어요. 근데 출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꿈이 다 이렇게 포기하게 되고 그렇게 됐지요. 그랬던 차에 이제 또 이러한 과정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일반 대학에 이제 강사 생활도 하게 되고 또 하여튼
젊은 요즘 MZ세대의 어떤 그런 사상이나 그 생활 습관도 이렇게 답습하게 돼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이 전도하고 포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자, 지난해에는 또 못다 핀 꽃한송이라는 자서전을 내셨습니다. 요 네. 이야기 잠깐 듣겠습니다. 아, 예. 그건 참, 그 이 못다 핀 꽃한송이를 하게 된 것은 그 이제 전에 이제 제가 우리 보성 스님이나 우리 지암 스님의 자서전을 한번 집필해 봐야 되겠다라는 그 서원을 세운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미리 한번 내 자서전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있었는데 제천시립 도서관에서 제천 시민을 대상으로 자서전 쓰기 일을 이렇게 그 연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옳거니 이게 잘 됐다 자서전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출판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그 뭐 교육한다 그러니까 또 예, 교육비도 무료고 그래서 한번 도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또한 영상 자서전 이거는 이제 책으로 나왔습니다만은 영상 자서전을 이렇게 제작을 해 가지고 제가 영상 자서전도 그 선정이 돼서 도에서 이 실시하는 거 해 가지고 100만 원 성금도 타는 네. 그런 쾌거도 얻었습니다. 이런 것이 잔저 우리가 일체 유심조라고 내가 생각을 가지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인연을 꼭 이렇게 맺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또 대단한 재주를 또 갖고 계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서각 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서각을 하게 되는 것은 제가 원래 학교 다닐 때도 뭐 미술부, 만들기부, 뭐 육상부, 밴드부, 뭐 하여튼 골고루 그런 예능 방면에 이렇게 그 취미를 좀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출가할 때만 해도 스님들은 잡기에 능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절대 뭐 하다못해 뭐 이런 이 연애 소설이니 이렇게 소설책도 읽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엄중한 그런 가운데서 출가를 했기 때문에 그 잠재의식 속에는 내재되어 있던 것이 많이 있었지요. 그런데 벌써 이제 출가가 40년이 됐습니다. 올해 40년째인데 40년 때 보니까 불교 공부도 열심히 불교대가도 불교 열심히 하고 또 박사까지 이렇게 받고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마음의 여유와 또 이 주지를 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또 경제적인 여유도 조금 생기는 바람에 예, 잠재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던 취미생활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근데 우연찮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하신 그 우당 선생님을 만나서 그분에게 이제 그 예, 전통 서각에 이렇게 현대 서각을 하시는 분들은 참 많습니다. 근데 아주 우리나라 팔만대장경을 경파한 작업을 하는 그런 전통 서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아주 철저한 그 고증과 이런 것을 통해서 아주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반적인 예술의 단계를 넘어서 정말 부처님께 이렇게 예, 부처님의 말씀을 그 기록하는 그런 일을 아주 중점적으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좋은 인연이다라고 해서 이 참 그 사사를 받았습니다. 받고 보니까 제가 어느 정도 그 서각에 취했느냐면 저녁에 이렇게 차를 이렇게 금방 타면 뜨겁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금방 먹으면 예, 입이 되기 때문에 좀 식으면 예, 식으면 먹어야지라고 하면서 요 자리에서 서각을 시작을 하면 새벽 예보를 할 때까지 이 차 타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그 참 예, 우리가 참선을 하고 명상을 저도 합니다만은 그렇게도 그렇게 집중 그 몇 시간에 한 대 6-7시간을 이렇게 집중 수련하기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이게 서각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 아무래도 뭐 과유불급이라 그래가지고 너무 과하면 건강을 해치는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요즘은 이제 건강을 생각해서 조금 강약을 조절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뭐 하여튼 건강이 허락되는 한 제가 또 이 불법을 그 선양하는 하는 부처님의 말씀이나 좋은 글귀를 많이 이렇게 작품으로 남겨서 예, 참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스님으로서 이렇게 존재할까 합니다. 네, 점점 재밌어집니다. 태구종 충무원에서 중요 소임을 또 다 맡으셨고 충북 교구에서 소임을 다 맡으셨는데 소임 맡으신 소회하고 우리 종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게 해주시죠. 예, 제가 출가하고 한 10년 정도, 10여 년 정도 지났을 때 제가 충북 종무원의 그 부원장직을 맡았습니다. 그 이제 참 연로하신 선배 스님들의 가르침을 받고선 참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하면서 그분들의 종도들의 신문꾼 역할을 이렇게 젊은 나이에 했죠. 그래서 충북 부원장을 한 4년 임기를 하고 그 이후에 우리 참 우리 청주 연화사 김보안 큰 스님께서 이렇게 종회의장을 두임기 하셨는데 종문장도 하시고 그 뒤를 이어서 제가 종회의장을 두 번 연임을 했습니다. 그 이후 이제 그때는 이제 종회의장 하면서 이제 중앙 10대 중앙 종회의원을 이렇게 겸임을 하게 됐었지요. 근데 그때 상당히 아주 열정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면서 제천불교 총연합회를 우리 지암 큰 스님께서 이렇게 창립을 해서 아주 전국적으로 제천불교 총연합회가 아주 그 활동이 아주 대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제천에서, 제천에 와서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시는 그, 타 지역 그, 저기 불교연합회 스님들은 많이 저희가 접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총무원에 총무원에 이제 그 근무를 맨 처음에는 포교부장을 했습니다. 제가 늘 한평생 제가 봉직했던 것이 교육 관계되는 일에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또 실질적으로 일반 대학에 가서도 그 하고 또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 아카데미라든가 일반 교양 강좌 이런 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포교부장하고 그 다음에 교육부장 그 다음에 이제 교무기획실장을 이렇게 위임받아가지고 이제 총무부장을 겸임하면서 교무기획실장을 저기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교무부장도 이제 그 같이 하면서 이렇게 총무원에 한 10여 년 정도 이렇게 봉직을 했습니다. 근데 하면서 이제 늘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이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이라는 게 이 숲 속에 있으면 나무는 보되 숲을 보지 못하고 숲 바깥에 있으면 숲은 보는데 나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양면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 우리 이 불법 문중들은 자비심을 갖는다는 것이 이 부처님이 세상을 보는 세상이 깨달음의 그 시각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거든요. 뭐냐면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본단 말이에요. 세상을 내 생각대로 보다 보니까 내 생각에 미치지 않으면 틀렸다, 뭐 맞다 하는 건 이분법적인 논리로서 이제 많이 하기 때문에 경계가 생기고 상대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근데 열심히 이제 그 종단의 그 교육과 그러한 포교를 위해서 이렇게 뭐 참 봉사를 했습니다만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가 사찰이라는 것이 스님들의 수행 공간이 주였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옛날에는 법당이 다 조만했지요. 예만 올리는 포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처님께 예보하고 기도만 하는 도량이기 때문에 전각이라든 게 다 옛날 절들은 조만했습니다. 아주 그 본산 사찰 빼놓고는 대형 그 사찰이 그 대형전이 없었죠. 근데 그만큼 사찰의 주된 목적은 수행 공간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근데 지금 21세기의 사찰은 이 대중을 위한 그 오픈된 그러한 포교 도랑으로 이 정립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부터도 사찰에 거주하는 사람들 위주로 전각이나 방사가 마련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사찰에 오면 신도님들이 자기 집과 같은 부처님의 포근한 그러한 기분도 느끼지만 자기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참 어떤 부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잘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찰이라는 것이 이 참 이런 출세관을 이렇게 이분법적 논리로 따지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절에 와서 심신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어떠한 그 스님의 어떤 그 시야에서도 이렇게 그 경계되지 않는 그런 장소를 배려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 이 시대의 포교가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님들이 부처님이 대기설법을 이렇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게 상담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법당에서 기도하고 염불하고 의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상담을 전제로 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애환이나 노고나 고통 이런 것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상담자 역할을 충실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이 시대 지금 우리 참 법륜스님 같은 경우에 그 법문이 일반 사찰에서 기성사찰에서 하는 법문하고 형식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갖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과연 우리 사찰도 정말 대중을 위해서 오픈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해야 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종단에서 제가 봉직을 하는 동안에 그러한 그 토대를 만들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자,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네. 경제도 어렵고 이럴 때 스님께서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어려운 것은 이번뿐만 아니라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우리 인간이 살아 숨쉬는 동안은 고라는 것을 항상 화두로 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사 이래 우리 절이나 교회나 성당이나 이러한 종교단체도 결국에는 이 고라는 그 이고등락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이러한 종교단체가 생겼겠죠. 그런 고통이라는 그 상황이 없으면 이런 종교단체가 뭐 존립할 가치가 없겠지요. 저도 늘 옛날에 그 한참 그 용현정전 할 때 어떤 생각을 했었느냐면 이 종교가 필요 없는 부처님이나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뭐 이런 분의 그 성자들이 필요 없는 이 세상을 구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원력을 세운 적도 있어요. 근데 그만큼 요즘 세상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했는데 그 어렵다고 하는 어떤 그 근본 그 취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감사하다는 그 감사 성향이 이 낮을수록 그 고통스러워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두 다리가 없을 다리 하나가 고장났을 때 다리 하나가 있어서 그래도 목발이라도 짚고 걸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감사한 생각이 있으면 그 고통은 같은 상황이라도 훨씬 고통을 줄일 수 있는데 사람들이 지혜로운 생각이 없다 보니까 그 상황만 가지고 그러니까 불편한 거하고 고통스러운 거하고는 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운가? 그 욕망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 욕망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가 많다 보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지위를 높이 가질 수 있고 큰 집 짓고 싶고 또 큰 차 가지고 싶으면 그만큼 그것을 갖고자 하는 욕망이 크기 때문에 그 고통도 따르는 거거든요. 근데 당연히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많이 성취하려고 하니까 그만한 그 고통이 수반되는 건데 그걸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욕심은 많은데 따르는 고통도 그만치 비례하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걸 고통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그런 거로부터 자유로우려면 결국에는 그 자기의 정도에 맞게끔 우리 부처님의 어떤 수행도 중도잖아요. 가장 알맞은 상태. 자기가 내가 50kg를 들을 수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이 25kg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30kg를 들을 수 있는 그 여유가 생기는 거거든.
그런데 내가 50kg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60kg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0kg에 대한 그 과중한 무게 때문에 본인이 이제 힘들다 어쩐다. 그래서 근본적인 그 번뇌나 이러한 이 고통이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것을 명상이나 참선이나 이런 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상담을 통해서 그 근본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깨뜨릴 때 그 해결책이 난다. 그런 역할을 우리가 스님들이나 이렇게 그 생각이 좀 앞서 있는 분들이, 그래서 저도 우리 절에 오는 사람들 보면 꼭 묻는 게 멘토가 누구냐 이런 묻습니다. 네. 그래서 멘토가 어떤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없다 그러니까 멘토가 없으면 멘토를 하나 정하세요. 우리가 멘토라고 하는 것은 이 밤길을 가는 데서에서 하나의 등불과 같은 거다.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을 밝혀줄 수 있는 그런 등불처럼 멘토는 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너를 관해서 이 바른 길을 가르쳐 주니까 꼭 멘토를 하나 정하세요. 만약에 없다면 스님을 멘토로 정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내 주먹만 믿고 산다 그래. 예? 하나님이나 부처님의 말씀 이런 건 뒷전이고 관심 없다 그러고 항상 그 물질적인 것에 욕망을 가지니까 그러면 당연히 고통스럽고 괴로움이 동반되는 건 당연한데도 그 당연하다는 생각을 못 하는 데서 그분이 이 참 이 절망적인 삶을 산다고 저는 봅니다. 네,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 원각사를 오면요, 일주문을 딱 들으면서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네. 가람비치가 좀 궁금한데요. 네. 제가 원래 그 일반 대학에서 건축 관련 강사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에 제가 좀 공부를 했지요. 그래서 제가 그 2000년도에 이게 가람이 지금과 같은 형태를 만들 때 그것을 다 이렇게 참고를 해서 이렇게 가람 배치를 다시 했습니다. 네. 예전에는 지금 관음전하고 그 요사체가 저 축대 밑에 이제 한 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가 이제 산이었었는데 산을 이렇게 조금 까가지고 이제 항상 우리가 그 음양오행설에서 생각하는 건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고 그래서 우리 그 절마당이 네모 아주 네모 반듯하죠. 아. 그리고 항상 어디를 가도 우리가 그 도량이나 어떠한 그 장소에 갔을 때 편안하다라고 하면 편안하다는 그 마음이 드는 것이 결국에는 그 위계 질서의 그 원칙에 의해서 딱 이 위치에 있을 때 그 편안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 제일 높은 데 계시죠.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보살님이 계시는 데가 어디? 간선보살님이 계시는 데가 중간 위치에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스님이 계시는 승방, 승방이 여기 아래. 그 상중 하가 아주 위계 질서를 정확하게 갖췄죠. 이렇게 공양관은 또 이렇게 아래층에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다 부처님이 계시는 곳은 다 뭐예요? 둥그런 기둥이잖아요. 기둥 자체가 이렇게 뭐 베를린 기둥 이런 걸 해서 둥글죠. 관음전에도 둥근 기둥입니다. 근데 이게 항상 그 위계를 할 때 그 둥근 것이 이 저기 네모보다는 위에요. 아. 그건 하늘을 뜻하는 것이고 네모는 땅을 뜻하는 거니까 건곤. 그래서 이게 스님이 계시는데 동그란 나무로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그런 위계에 맞춰서 하느라고 여기는 기둥을 사각 기둥으로 한 거예요. 승방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 그러한 그 학설이나 전문적인 그것을 사실을 모른다 하더라도 이러한 그 가람 배치를 정확하게 했을 때 사람들이 들어오면 아 참 도량이 좀 이렇게 아주 굉장히 정갈하고 뭔가 모르게 편안하다 이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 그 사리탑도 이렇게 딱 보시면 이 저쪽에서 이렇게 보면 대웅전하고 억한에 딱 맞는 것이고 여기는 또 이렇게 관음전하고 딱 맞고 이렇게 해서 같은 그 이 불보살님이 계시는데도 탑으로 보면
이 관음전에서도 이 관음전 앞에 있는 탑껍고 또 저쪽에 가서 보면 대웅전 앞에 있는 탑껍잖아요. 예. 예. 그러한 효과를 가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그렇지 못한 그 이 참 예, 도량 설치를 하면 뭔가 모르게 어수선하고 이 참 그런 거예요. 이런 위계에 딱 맞춰서 하면 이 불자님들이 와서 아 기도하고 싶은 절 마음이 자연적으로 고요해진다 그런 느낌을 이렇게 갖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소우주고 이런 건 대우주하고가 대우주와 소우주 간의 어떤 그런 사이클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함께 가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이 생각할 때 원각사는 아주 대형 사찰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아름답고 이 조용하고 기도하고 싶은 사찰이다 이렇게 이제 그 인정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네. 네. 자, 그럼 이제 원각사 소개를 받으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스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또 있으시면 더 해주시죠. 이제 제가 이제 거의 40여 년이라는 출가한 지 40여 년이라는 그 세월이 흘렀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석과 불식이라고 해가지고 아무리 어려워도 농부는 다음 해 심을 씨앗을 먹지 않는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출가할 때도 그 우때 그 은사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중 노릇을 하는 거지 중 질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참 스님이 어떠한 욕을 해도 스님이 하는 거와 일반 속인이 하는 거는 달라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항상 어떠한 어려움이나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수행자로서의 어떤 그런 도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그러한 도리를 많이 벗어나서 상황 논리에 의해서 그냥 막 이렇게 변해가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수행자의 라이센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보물처럼 지켜야 될 그것이 아닌가. 우리 태고 정도는 태고 정도로서의 어떤 그런 이 정체성을 잘 갖춰가는 것이 태고 정도로서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또 조계종은 조계종도로서의 어떤 그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이 참 우리 한국 불교 발전을 위해서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같이 모든 이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같이 윈윈하는 그런 것이야말로 모든 국민들이 이 바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생각, 이 기관단체장님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스님, 저는 스님이기에 앞서서 제천시민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스님이라는 어떤 그 편협된 생각만 갖지 말고 제천시민 한 사람의 생각이다라고 예.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제 우리 종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구원도 받고 행복도 받지만 결국에는 내가 어떠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는 대승불교권이기 때문에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거예요.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태고 정도는 수행의 방법으로서 참 그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불식이라고 백장천규에 나오는 것처럼 그것을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일하는 것은 노동을 하는 걸 하루 일하는 거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것도 하나의 노동이지만 전법, 부처님의 바른 정법을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고 그 고통이 이 고통의 근원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오는 이 고민이 많은 사람에게 부처님의 그 해안을 들려줘서 그분들이 그러한 이 사바세계 살면서도 이 오롯이 빛나는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행복하게 사는 그래서 항상 스님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게 삽니다라는 그런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수행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힐링 대담을 마치면서 네. 제천 시민으로서 네.
제천시 명소를 한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그러면 뭐 제천 사람들이 제천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 제천의 대표 일본 관광지가 의림지입니다. 네. 제천 의림지 삼한 시대 때 박의림에 의해서 이렇게 축조된 이제 그 의림지인데 의림지는 그동안에 그 역대 그 시장님들의 어떤 공사를 통해서 굉장히 아주 잘 정갈하게 이렇게 정돈된 그러한 관광지죠. 그래서 저도 아침마다 이렇게 가서 이제 이 참 힐링 그러니까 산보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 제천 시내에서 의림지까지 올라가는 그 삼한의 초록길이라고 아주 그 힐링 그 걷기 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역대 시장님들이 두 번에 잘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걸으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는 그러한 이 좋은 장소고 그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이 충주댐을 막으면서 청풍호라는 그 아주 유명한 그 이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그 아름다운 그런 전 호반의 그러한 광경을 이렇게 만들어준 이 청풍호반을 이렇게 꽂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건 몇 군데 있습니다만은 제천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제천의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의병의 정신이에요. 네. 여기는 제주 의병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의병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불의에 항거하는 그런 정신이잖아요. 그러니 시대적인 어떤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뭔가 보니까 정의를 위해서 전 불교의 투지를 불사했던 그러한 조상님들의 얼이 제천에 사는 사람들한테 유전자적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제천 사람들이 같은 충북에 있는 사람에 비해서 말투가 저부터도 굉장히 강원도 말투같이 강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그 의병의 어떤 정신이 내재되어 있는 그런 결과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제천 사람들이 좀 투박하고 이렇게 이 참 그렇게 강해 보여도 그것은 하나의 좋은 그 의병의 그 선대 조상님들의 그 어를 이어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 그것이 꼭 이렇게 굳이 고칠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눈에 보이는 관광지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의병 의병 전시관이라든가 의병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의림지라든가 청풍호반 그 주변에 막 박달재 이렇게 아주 명성고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보지만 결국에는 제천 사람을 이해하고 제천 사람의 그 정신을 알아보려면 의병에 관한 의병 도서관이라든가 의병 기념관을 이렇게 한번 꼭 찾아보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불교공유수 대표 해철입니다. 오늘은 한국불교 태고종 제천 원각사 주지 원명스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